오늘의 2분 누바 소식 고고! 여러 팀들이 잭 라빈, 더마 드로잔, 니콜라 부세비치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시카고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. 르브론 제임스가 발목 통증으로 퀘스처너블 상태라고 합니다. 타이론 루 감독은 존 월을 스타팅으로 쓰지 않는 이유로 출전 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스티브 커 감독은 클레이 탐슨이 이번 시즌 내로 백투백 경기를 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네요. 루카 돈치치는 최대한 낮 경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경기 이후 남은 시간을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뉴욕과의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제일런 브런슨이 그립다고 말했으며 다른 팀에 소속된 그를 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네요. 그리고 브런슨은 댈러스전 21점 차 패배에 대해 감독인 탐 티보드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했지만 선수들이 작전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자 모란트가 지난 미네소타전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이유로 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. 라스트 2분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피닉스 대 휴스턴전 마지막 17.5초를 남긴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도에게 루즈볼 파울이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하네요. 유타 와타나베는 한때 자신이 NBA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늘 격려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. NBA 미드시즌 토너먼트에 대한 대략적인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. 11월에 모든 팀들이 정규 시즌 10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달의 성적이 미드시즌 토너먼트 예선에 반영이 되며 이 중 상위 8개 팀이 12월 단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. 과연 선수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되며 여러분들은 이 미드시즌 토너먼트라는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마이애미가 트레이드를 통해 그랜트 윌리엄스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딘 웨이드가 어깨 부상으로 몇 주간 결장이 예상되네요.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NBA 구단을 인수하고 싶어하는 상태이며 한 구단에 이미 20억 달러의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!